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. 자 오늘도 제가 굉장히 열심히 채집하고 돌아왔는데 요 앞에서 굉장히 신기한 생물을 봤습니다. 바로 반딧불인데요. 이 반딧불이 같은 경우에는 이 제주도에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다슬기랑 그 다음에 달팽이인데 이 친구들을 주로 먹이로 삼는 게 바로 반딧불입니다. 그래서 인즉 반딧불이가 있을 거라고 추측은 했지만 이렇게 바로 숙소 앞에 이렇게 있을 줄은 몰랐어요. 굉장히 보기 힘들고 이 귀한 반딧불이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바로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레츠기리. 와, 자 여러분들 여기에 반딧불이가 있더라고요. 지금 잘 안 보이시죠? 오, 저기 반짝반짝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이시나요? 이게 반딧불이거든요? 와, 잘 보인다. 오, 이게 두 마리가 있구나. 와,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? 숙소 옆에서 이제 산책을 하던 길에 그 반딧불이를 만나게 됐습니다. 와, 제가 관찰을 위해서 우선 이쪽에서는 이제 보호나 이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몇 마리만 잠시 잡아서 관찰 후에 바로 방생해 줄 건데 우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이세요? 여기 지금 이렇게 반짝이는 거 보이세요? 이 반짝이는 거 보이시죠? 우와. 자 여러분들 여기에 반딧불이를 제가 한 마리 잡아봤습니다. 어떤 반딧불이인지 우선 동정을 해야 되고 만약에 보호종이거나 굉장히 개체수가 적은 종이라면 바로 방생을 해줘야 되는데요. 와 여기 있다. 아이고 귀여워라. 아 여러분들 이 친구 잠깐 등 무늬를 봐야 되는데요. 아, 이 친구는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애 반딧불이가 거의 99%거든요. 이 친구는 이제 전국적으로 보호종이 아니라 이제 전북 무주에서 보호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전, 울산 좀 약간 특수 지역에서만 현재 보호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. 야, 한 번만 발광해 주면 안 되냐? 아, 이제 반딧불이 하면은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 곳 이런 청정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걸로 많이 알고들 계시잖아요. 맞아요. 이곳에는 이곳 제주도는 진짜 엄청 깨끗하다는 게 이런 친구들로서 이제 증명이 되는 건데 와, 자 여러분들 지금 오, 반짝반짝인다. 오, 되게 신기해요. 자, 어두운 데로 한번 가볼게요. 근데 이 친구들은 이제 이렇게 발광을 하잖아요. 얘네가 이제 엉덩이 부분에서 화학물질을 내뿜는데요. 루시페린이라는 화학물질을 내뿜는데요. 근데 그 화학물질이 이제 산소와 맞닿으면서 발광세포가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. 되게 독특한데 와 굉장히 작은 곤충이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빛을 발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독특하네요. 진짜 요정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영롱한 발광을 하는 모습이 굉장히 신기합니다. 오 뭐야 여기 있다. 어 어디 갔지? 어 안 보여. 얘네가 전화를 했다가 껐다 그러니까 아 잡았네. 어 이거 되게 어려워.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얘네가 깜빡깜빡 하니까는 안 보이네. 여기 있다. 보이세요 여러분들? 아이고 아이고 아고 귀여워. 자 어쨌든 오랜 시간 여기다 넣어놓으면 얘네가 산소 부족으로 안 좋을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이제 촬영을 하고 이제 다 방생을 해주려고 합니다. 자 오케이. 와 이렇게 작은 친구들이 이렇게 빛을 발하는 거는 저도 진짜 어렸을 때 책에서 보거나 다큐멘터리에서 보고 그 이후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이 반딧불이 친구들이 우리 곁에서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이 친구들은 수명이 좀 많이 짧다고 하더라고요. 보통 산란을 하고 이틀 3일 안에 죽기도 하고 성충되고 나서도 한 열흘이면 죽는다고 하니까 이렇게 짧은 인생 이렇게 빛을 발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. 나도 빛 좀 발해야 될 텐데. 응? 가라 다 가라. 떨어졌니? 응 그래 응 가. 자 얼떨결에 산책을 나왔다가 이 반딧불이를 발견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려서 굉장히 좋은 하루인데요. 우리 여러분들 이제 반딧불이를 만약에 보게 되면 혹시 지역이나 보호구역이 아닌지 한번 알아보시고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채집을 해서 가는 것보다 이렇게 자연에 방생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.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. 새생.